안녕하세요. 안혜경의 라이프 투데이 안혜경입니다. 이번 한 주도 꽤 더운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많이들 더위에 지쳐하셨을 텐데 오늘 밤에는 라이프 투데이와 함께 시원한 소식들로 잠시 쉬어가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요. 자신의 건강과 여가 시간을 위해서 생활체육을 즐기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탄생한 플랫폼이 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안내하겠습니다. 저금리 시대가 계속되면서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부와 다양한 정보가 필수입니다. 이렇게 투자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전략을 알려주는 곳이 있어서 찾아가 봤습니다. 요즘같이 더운 날 시원한 술 한잔 생각나시죠? 여기에 맛있는 안주까지 있으면 더 부러울 것이 없는데요. 대구에 가면은요, 맛은 물론이고 푸짐한 양과 가격까지 저렴한 곳이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는 집이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 찾아가 보겠습니다. 가볍고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김밥. 요새는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웰빙 식재료로 만든 프리미엄 김밥이 인기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그 김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더운 여름밤을 다독여주는 것이 있다면 바로 야식만 한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야식으로 사랑받는 보쌈 족발 맛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 유아들의 피부에 자극이 없는 수영장이 있어서 학부모들에게 인기라고 하는데요. 안전하고 즐겁게 수영을 할 수 있는 그곳 잠시 후 소개해드릴게요. 오늘도 유익하고 톡톡 튀는 소식들만 가득한 안혜경의 라이프 투데이.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김밥 여러분 많이 좋아하시죠? 간단하게 끼니를 때울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흔하게 김밥 전문점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김밥은 흔한 김밥 전문점과는 다른 또 다른 김밥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김밥 한 줄로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궁금하시죠? 함께 가보실까요? 평범한 김밥은 가라! 웰빙 시대에 몸에 좋은 식재료로 꽉 채운 프리미엄 김밥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화제의 프리미엄 김밥을 제공하며 고객들의 건강을 지키는 그곳으로 함께 가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프투데이 리포터 박경인입니다. 바쁜 현대인들이 쉽고 빠르게 먹을 수 있는 음식 하면은 바로 이 김밥을 떠올리기가 쉽잖아요. 이 김밥은 빠르게 만들어서 빠르게 먹기 때문에 패스트푸드라고 생각하기가 쉬울 텐데요. 하지만 오늘 제가 찾아간 이 김밥집은요, 그냥 김밥집이 아니라고 합니다. 프리미엄 김밥이라고 하는데요. 좋은 식재료는 물론이고요,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까지도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저와 함께 새로운 김밥의 변신을 만나러 출발해 보시죠. 저렴한 가격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김밥. 하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밥과 재료의 양이 적어 김밥 한 줄만으로는 배부르게 식사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단무지, 우이 등 기본 식재료로 만들어 자신의 기호에 맞는 맛을 선택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곳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서 생긴 국내 최초 프리미엄 김밥 전문점이라는데요. 박경일 리포터가 화제의 김밥 전문점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어? 잘못 찾아온 것 같은데 여기 카페 아니? 잠깐만. 어머! 어머! 여러분 이런 김밥집 보셨어요? 저는 들어왔을 때 카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김밥집 맞냐? 김밥집이 이렇게 고급스러운 데도 있었어요? 깔끔한 분위기의 가게 내부. 트렌디한 압구정에 있는 가게인 만큼 인테리어 하나하나 신경 쓴 느낌이 납니다. 김밥 하나 먹자고 압구정까지 온다는 사람들. 하지만 실망하고 간 고객은 없답니다. 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어떤 김밥들이 있길래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걸까요? 박경일 리포터가 어떤 김밥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가 여기 김밥을 보니까요, 김밥의 종류가 세상에 이렇게나 많은지 처음 알았습니다. 왜 김밥이라고 하면 뭐 보통 치즈김밥, 김치김밥, 참치김밥 요 정도만 생각을 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보니까 듣도 보도 못한 다양한 재료들을 가지고서 이 김밥을 만들어놨네요. 맛이 어떨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김밥 어디까지 드셔보셨나요? 김밥은 단무지와 당근, 우엉 등으로 맛을 낸다는 평범한 생각, 이제는 버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선보이는 김밥은 무려 30여 가지. 불고기와 다양한 치즈를 넣은 김밥에서부터
버섯과 파프리카를 함께 둘둘 말아놓은 김밥. 특별한 마요네즈로 맛을 낸 참치김밥. 게다가 웰빙 시대의 건강과 몸매 관리를 하는 분들을 위한 견과류와 야채를 이용한 김밥까지 다양한 김밥을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아, 제가 여기 김밥들을 쭉 보니까요, 정말 특이한 메뉴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 견과류 들어간 거랑 파프리카 들어간 김밥 좀 먹어보고 싶어요. 그 직접 그 쇼케이스에서 그 골라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안 그래도 이 쇼케이스에 김밥들이 보관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뭔가 네. 특별한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이제 그 몰리는 시간대, 픽타임 때 제조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구매하시는 그 소비자분들이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고요. 또 저희가 적정 온도에서 신선한 상태에서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드시는 분 입장에서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은 김밥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들의 귀중한 시간을 김밥 만드는 데 빼앗기지 않도록 개발한 쇼케이스라고 하는데요. 김밥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김밥 속을 들여다볼 수 있어 고객들이 먹고 싶은 김밥을 직접 골라서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다양한 김밥들이 네. 이렇게 보관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쇼케이스에서 보관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가 보통 4시간 전시를 하고 있고요. 화절기에는 2시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못 믿으시는 그 고객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최근에 그 제조시간 바코드제를 도입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에게 좋은 식재료로 만든 김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기 위해 장고, 김치, 단무지, 물은 셀프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쇼케이스 안에서 신선하게 보관된 프리미엄 김밥. 어디 맛 한번 볼까요? 와, 이게 되는구나. 여러분, 이게 되네요. 맨 처음에는 김밥 안에 견과류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뭔가 안 어울리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고소한 맛이 그대로 살아있고요. 그리고 이 파프리카가 입에서 아삭아삭 씹히는 게 쇼케이스에 보관을 해놔서 그런지 정말 이 싱싱한 느낌이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엄청 커가지고요. 한 끼 식사로 진짜 배가 든든해질 것 같아요. 한 입에 넣기 어려울 정도로 푸짐한 크기의 김밥. 특제 양념들로 맛을 냈을 뿐만 아니라 흔히 볼 수 없는 이색 메뉴들이 많아 남녀노소 많은 이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양한 사이드 메뉴로 김밥과 함께 매출을 올릴 수 있다네요. 여기 김밥집이요. 자주 오는 이유가 좀 있어요. 다른 김밥집은 김밥을 시키면 그때 알아서 만들어서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여러 가지 김밥이 나오는데 제가 그걸 보고 제일 먹고 싶은 종류를 고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김밥집에 비해서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다른 김밥집보다 뭐 파프리카나 견과류 같은 거는 들어가는 재료들도 많고 그래서 더 맛있고요. 속도 꽉 차 있어가지고 맛 간단하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먹고 다니면 되게 든든하고 배불러서 자주 와요. 소자본과 웰빙이 키워드인 요즘 창업시장에서 인기 있는 것은 바로 김밥 전문점 창업. 이곳은 당연히 프리미엄 김밥의 시초이자 고객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매력으로 창업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워낙 바쁜 현대인들이 한 끼라도 제대로 먹어야지라고 찾는 게 김밥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지 김밥이 인기가 많으니까 창업주분들의 문의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인기가 많을 수 있는 비결을 좀 알려주세요. 네, 저희가 일단 맛에 있어서는 고객님들이 저희가 요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바이럴 마케팅을 해주셔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홍보가 된 케이스고요. 또 하나는 그 투자 비용 대비 순이익입니다. 저희가 그 다른 업체에 비해서 인건비가 적게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비 점주님들께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가맹 상담을 해오시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김밥 전문점이 프리미엄을 달아 새롭게 변신하고 있습니다. 바쁜 요즘 건강을 생각해 친환경 식재료로 만든 프리미엄 김밥으로 식사하시는 건 어떠신가요? 저희는 외식업의 본질을 추구하는 회사입니다. 외식업의 본질은 맛과 서비스라고 저희는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도 한결같은 맛과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는 요식업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재테크와 투자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는요,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국내 시장에서 눈을 돌려 해외 시장에 진출하시는 분들 꽤 많은데요. 하지만 가볍게 접근했다가는 큰 손해를 보기 쉽기 때문에 충분한 공부와 그리고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해외 투자의 믿음과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곳이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곳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저금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해외 투자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낯선 분야인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해외 투자에 관한 모든 것 지금 확인하시죠. 안녕하세요. 라이프투데이 리포터 홍혜인입니다. 요즘 해외 투자를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시대인 만큼 해외 경험이 많거나 각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홈 트레이닝 시스템이나 모바일 트레이닝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쉽게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해외 투자는 국내 투자와 달리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해외 투자를 개인 혼자서 준비했다가는 손해를 보기 쉽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안정적으로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이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을 찾아가 볼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저금리 시대,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것만이 답이 아닌 요즘 해외 투자에 눈을 돌리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문제는 해외 투자는 국내 투자와는 달라 준비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건데요. 그래서 해외 투자 시 전문가와 상담은 필수. 그렇다면 전문가에게 어떤 조언을 얻을 수 있을까요? 시스템 트레이딩 기법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는 투자 자문사를 직접 찾아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팁을 얻고자 이곳에 찾아와 봤는데요. 네. 실제로 이곳에서 도움을 받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네. 이곳이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투자 자문업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자문업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어져 있는 일임업과 자문업 두 가지를 이제 수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중에서도 특히 대한 투자에 초점을 두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시장이라든지 동남아 시장 혹은 더 나가서 선진국이라고 불리우는 미국이나 유럽 시장까지의 투자들을 고민하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방법도 다양한 요즘 이곳에서는 기본적인 분석으로 종목의 발굴과 일정 가격 범위를 정하고 그 이내에서 통계적인 분석으로 매매를 진행하도록 돕고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이곳에서 투자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주식시장은 시장이기 때문에 경제학적으로 가격과 수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들이 분석을 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러한 가격과 수량의 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하게 돼 있죠. 저희는 이것을 시장의 에너지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에너지에 대한 분석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건 맞는데 이것만으로는 사실은 좋은 성과를 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금융시장은 동질화 현상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시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실시간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 혹은 중국 시장에서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거시경제 지표의 변화 요소들에 대한 것들을 분석하지 않으면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없고요. 저희는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시스템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그널을 발생시키는 것을 통해서 실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의 경우에는 유동성 확인은 물론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기 위해 시스템의 신호를 확인하고 운용력들이 직접 주문을 내고 있다는데요. 선물이나 옵션의 경우에도 전자동으로 거래가 되고 있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곳에서는 장기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가요? 네, 저희는 손실은 짧게 가져가고 이익은 길게 가져가는 패턴을 반복하기 때문에 그런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위험 관리가 제일 관건인데요. 저희 회사에서는 시스템으로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해 중국 시장을 주로 공략한다는 이곳,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 시장의 정통한 파트너들과 합작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은 이미 G2로서의 위상을 가진 나라입니다. 현재 후광통을 통해서 개인 주식, 상해 주식을 직접 매매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QP와 RQP를 통해서 중국의 IPO 투자, 또 전환사채, 또 차익거래와 선물투자가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중국 국영기업들이 발행하는 우선주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신데요. 저희 상해에 있는 투자 자문은 김영석 대표님과 다양한 중국 상품들을 같이 공동 개발하고 준비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다양한 장점을 바탕으로 중국 주식 관련 상담을 받는 투자자를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투자 종목에서부터 보다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며 투자자의 이해도를 높인다고 합니다. 지금 상담 받으셨는데 만족스러우신가요?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투자 규모가 좀 커서 좀 고민스럽기는 한데요. 여기 직접 와서 상담을 받아보니까 다른 투자 자문사에 비해서 뭐 운영하는 인력들도 좀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투자 상품이나 뭐 운영 방식들도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만족스럽게 보여서요. 지금 조금 더 고민해보고 투자할 계획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민. 회사채 부분에서 문제가 나면 원금 손실의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건데요. 담보 제공 회사에서 보증을 통해 이중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원금 손실의 가능성은 아주 희박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중국 투자와 관련해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중국 시장은 회계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매우 위험성이 높은 시장입니다. 이번 6월 달에 많은 투자자들이 경험하신 것처럼 일시에 정책적이거나 어떤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서 많은 손실폭을 볼 수 있는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그리고 중국 시장의 운용 제도에 대한 현재에서의 이해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저희와 같이 중국 현지에 제도적인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역량을 구축한 곳들과 함께 간접적인 투자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안전한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뜨고 있다는 중국의 다양한 투자 상품. 기관들에게만 제공되던 투자 기회를 개인 투자자들도 잡고 싶다면 시스템 트레이딩을 활용한 제도권 투자 자문사에게 조언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중국을 시작으로 세계를 향한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각국의 좋은 시장을 발굴하고 좋은 파트너와의 제휴를 통해서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선진 시장 및 인도나 동남아 시장 같은 아직 미개척되어져 있는 시장에도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한투자라는 이름에 걸맞게 단일 시장, 단일 상품을 넘어서서 어떠한 상황에 상관없이 꾸준한 수익을 목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창조적 금융시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최전선에 저희가 서 있겠습니다. 요즘 더위 식히러 수영장 많이 찾으시죠? 근데 수영장에 들어서자마자 딱 나는 냄새가 있습니다. 바로 수영장 청소를 위해 사용하는 화학 제품인데요. 자칫 잘못하면 각종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가 약한 아이들에게는 더욱더 걱정이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이러한 고민 없이도 안전하고도 즐겁게 수영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곳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동시에 신체 발달, 순발력과 판단력까지 길러주면서 각광을 받고 있는 수영. 물에 대한 공포감이 없는 유아기 시절부터 수영을 배우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딱 맞는 안전한 시설과 깨끗한 물을 제공하며 주목받는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라이프투데이 요정 박시영입니다. 여러분 여름 되니까 수영장 찾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수영은 살면서 언제 필요할지 모르고 아이들 신체 발달, 정서 발달에 좋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수영장 생각하면 락스 냄새 때문에 꺼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수영할 수 있는 수영장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지금부터 저를 따라오시죠. 관절에 부담이 가지 않고 체력, 몸매 개선에 효과가 있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기가 있는 수영. 그런데 수영장에 가기 앞서 고민이 되는 것이 있죠. 바로 수질인데요. 특히 피부와 면역력이 연약한 아이들의 경우 수질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러한 고민을 하는 부모님들을 위해 아이들을 위한 전용 수영장이 개설돼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제가 듣기로는 여기가 아이들이 안전하게 수영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네. 저희 수영장은 김포에 최초로 생긴 친환경 헤드풀 수영장이에요.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수영할 수 있는 아이들 전용 수영장이에요. 친환경 해수를 이용했다는 이곳. 아이들을 위한 수영장이라 그런지 아담한 크기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곳은 특히 어린이의 키에 맞춘 수심으로 더욱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수질은 어떨까요? 어린이 전용 수영장답게 어린이에게 자칫 잘못하면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염소, 낙서와 같은 화학약품은 일절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통 수영장 하면 락스를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는 화학제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신다고요? 네, 저희 시스템은 선진국에서 많이 이용하는 해수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식용이 가능한 천연 소금으로 전기분해장실을 이용해서 복합 살균 물질을 만들고 물속에 해로운 미생물이나 아니면 세균들을 막아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피부가 약하거나 아니면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친환경 해수풀의 물은 인체의 체액 염분 농도와 맞게 소금을 전기 분해한 후 친환경적인 시스템으로 가동시켜 수질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덕분에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유지할 수 있다는데요. 이러한 사실이 학부모들에게 알려지며 입소문을 타고 많은 아이들이 수영 강습을 받기 위해 이곳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박시영 리포터가 방문한 이날 역시 아이들의 수업 스케줄로 가득 찼는데요. 와, 대표님 보니까요. 굉장히 소수의 인원으로 진행이 되네요. 네, 보통 저희는 한 반에 4명이 정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 관리를 해주시는 시스템이고요. 아이들이 너무 많으면 선생님들이 일일이 관리해 주시기가 힘드세요. 근데 저희는 올케어 시스템으로 선생님 한 분이 아이들을 샤워부터 강습, 머리 말리는 것까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계세요. 소수 정예의 인원으로 진행된다는 수업. 한 명의 수영 강사가 소수 인원을 책임지고 수업을 진행하기에 아이들 각자의 신장과 운동 능력에 따른 섬세하고도 확실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아이들이 수영하는 곳인 만큼 친환경 해수풀의 온도 역시 일반 수영장에 비해 높은 편인데요. 늘 적정 온도를 유지해 아이들이 감기 걸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수영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오면 뭐가 재밌어요?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재밌고 배 타는 것도 재밌고 선생님이랑 노는 것도 재밌어요. 매일매일 오고 싶어요. 이 모습을 훈훈하게 바라보는 부모님들. 아이들이 수영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함께하지 않아도 안심하고 아이들을 수영장에 보낼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아까부터 유심히 지켜보고 계시던데 애기들 보내시나 봐요? 네, 보내고 있어요. 물이 소독물이 아니고 해수풀이어서 아이들 피부나 뭐 눈에 피해가 안 가서 좋고요. 그리고 지하가 아닌 지상에 있어서 기다리면서도 뭐 이렇게 광경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좋아요. 여기는 케어가 참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애기를 안심시키고 맡길 수 있어요. 이곳은 깔끔하게 정돈된 탈의실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아기자기한 샤워시설 구비는 물론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청결 유지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샤워와 드라이 등의 뒷마무리와 집까지 인솔해주는 픽업 서비스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도 장점이 남았다고 하거든요. 뭔가요? 네, 보통 수영장 하면 지하에 있는 습하고 탁한 공간들을 많이 상상을 하실 거예요. 저희는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상에 쾌적한 공간을 만들려고 지상으로 올라왔고요. 아무래도 수영장이 지상에 있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기다리고 있는 동안 바깥의 한강도 보시고 조망을 즐기실 수가 있어서 굉장히 만족들을 하세요. 그리고 바빠서 아이들 수영하는 모습을 못 보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이들 진도나 수영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어머니들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재밌어요? 아이들 신체 발달에 도움이 되는 수영. 올 여름 믿을 수 있는 키즈 전용 수영장에서 아이들의 건강을 쑥쑥 키워보는 건 어떨까요? 수영은 그냥 운동이 아닌 몸과 건강을 지키는 기술이에요. 그런 만큼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아직도 여러 가지 이유로 수영을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이 쉽고 편안하고 재밌고 즐겁게 수영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고요. 또 그런 공간들이 없는 지역에 더 많은 시설을 만들고 싶은 게 제 욕심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실비집이라는 단어 많이 보실 겁니다. 60, 70년대 사람들에게는 아주 정감 가는 그런 말이지만 요새 사람들에게는 좀 아리송한 단어이기도 한데요. 실비는 음식이나 술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이자 실내 포장마차 개념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새는 그 실비집이요, 젊은 감성을 만나서 새롭게 탄생했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함께 가보실까요? 맛집의 시초는 이곳에서 시작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맛집 많은 대구. 이곳에 주변 가게들의 시샘을 받을 정도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곳이 있었으니 푸짐한 양과 탁월한 맛은 기본, 가격까지 착해 주목을 받고 있는 화제의 실비집으로 지금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라이프투데이 비타민 리포터 한유진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좀 더 저렴하면서 맛있는 맛집을 찾기 위해서 인터넷 검색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인터넷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맛집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의 서민들의 출출한 배를 든든하게 채워줬던 실비집이 최근에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탄생되어서 많은 분들의 입맛과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보기 위해서 이곳 대구에 왔습니다. 자, 어떤 곳인지 지금부터 추억의 실비집으로 저와 함께 가보시죠. 대구의 맛집을 찾아간 한유진 리포터. 가게 외관부터 느껴지는 특별한 포스터들. 이것은 포장마차를 실내로 그대로 들여온 실비집인데요. 그래서인지 깔끔하지만 예스러움이 풍기는 다양한 소품들로 장식돼 과거의 향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추억의 실비집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이곳 대구에 왔는데요.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옛 서민들의 대표 음식 문화였지만 언젠가부터 잊혀진 주물럭을 비롯한 여러 다양한 포장마차의 주민요가 되는 음식들로 구성된 밥집을 겸한 현대판 포장마차입니다. 60, 70년대 사람들은 익숙하지만 요즘 사람들이라면 생소할 만한 실비집. 실비집은 다양한 메뉴를 식사로도 그리고 안주로도 즐길 수 있는 소통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 입소문을 타고 대구의 필수 맛집 코스로 각광받고 있다는데요. 이곳의 장점 중 하나는 다양한 요리들을 맛볼 수 있을 만큼 다채로운 메뉴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건데요. 매콤한 주물럭, 푸짐한 고기 오뎅탕과 고기찌개, 그리고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도시락과 고소한 계란 간장밥, 불맛이 살아있는 연탄 삼겹살 등 각종 밑반찬을 함께 제공하며 사람들의 배를 부득히 채워준다네요. 와, 정말 탕다리가 부러질 만큼 음식이 한상 차려졌는데요. 이곳을 대표하는 인기 있는 메뉴가 있을까요? 예, 저희는 총 10가지가 넘는 메뉴 중에 주물럭, 고기 오뎅탕, 갈비찌개, 추억의 도시락, 연탄 삼겹살까지 이렇게를 가장 많이 찾아주십니다. 인기 메뉴 중 하나인 주물럭 맛부터 볼까요? 양념과 콩나물이 한데 어우러져 매콤함과 아삭함을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주물럭은 옛날 먹었던 맛 그대로라니 추억까지 느낄 수 있다고요. 제가 이곳에 인기 있는 추억의 주물럭 맛을 봤는데요. 일단 양이 굉장히 푸짐해요. 그리고 적당히 매콤해서 수면주로도 좋고 배가 고플 때 밥배용으로 먹기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이곳에 직접 와보니까 이 추억의 문구며 소품이며 노래까지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어린 친구들부터 어르신들까지 함께 즐기기에 딱 좋은 것 같습니다. 맛은 물론이고 양도 푸짐한 주물럭. 여기에 콩나물 등의 갖가지 채소들까지 곁들어지니 2만 원이 되지 않은 가격으로 두세 명이 푸짐하게 먹을 수 있어 인기가 높다네요. 매운맛으로 속이 불편하다면 고소한 간장 계란밥이 딱이고요. 이도 모자란 것 같다면 불맛 살린 연탄 불고기와 고기 오뎅탕은 어떠신가요? 맛의 신세계를 느낄 수 있다네요.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 있는 추억의 도시락과 함께 얼큰한 갈비찌개로 마무리하면 제대로 된 한상 차림을 즐길 수 있다네요.
푸짐하고 오른 음식을 부담 없는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 모든 식자재와 주부자재 등을 세심한 선별 후 대량으로 매입하여 여러 가맹점들의 최소마진으로 배송하기에 박리담회가 가능합니다. 다양한 메뉴 중 서민들의 대표 음식 문화였지만 언젠가부터 잊혀진 추억의 실비집을 그대로 재현해 이 맛을 보려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줄을 잇고 있다는데요. 탁월한 맛, 푸짐한 양, 저렴한 가격. 삼박자를 갖춰 젊은 세대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정말 죽입니다. 맛은 죽이듭니다. 뭐 양도 푸짐하고 해서 뭐 친구들끼리 와서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불고기는 매콤하게 맛있고요. 그다음 돼지찌개는 얼큰해서 좋아요. 제가 주물럭을 진짜 좋아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해주신 막 그대로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데에는 든든한 본사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다양한 업종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본사에서는 그간의 경험을 살려 레시피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만든 메뉴를 납품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옛 추억의 실비집에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옛 추억에 흠뻑 빠지다가 왔는데요. 저랑 같은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아주시더라고요. 네. 그만큼 인기 있는 이유가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건가요? 저희 실비집은 추억을 떠올 만한 80년대 음식들과 분위기를 확실히 재연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연령대와 무관하게 많은 분들께서 찾아주신 것 같습니다. 금전적인 부담 없이 푸짐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실비집. 다양한 음식을 선택해 맛볼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는데요. 이번 여름휴가 대구로 정하셨다면 화제의 맛집 들러보시면 후회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본사에서는 추억의 실비집을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 어디서나 접할 수 있도록 가맹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작은 평수를 선호하기에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며 초보 창업자분께서도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원페이스 편과 체계적이고 세심한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희 추억의 실비집을 찾는 많은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맛있는 음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동호회에 참여하시나요? 요새는 여가 생활을 즐기는 분위기다 보니까 퇴근 후나 그리고 학교 후 아니면 주말 시간을 이용해서 동호회 모임 갖는 경우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더운 여름날 이열 치어링을 보여주는 동호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넓은 운동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할 수도 있는 축구나 풋살 같은 운동 경기입니다. 이렇게 생활체육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플랫폼이 새롭게 등장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생활체육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할 때마다 사용 가능한 구장을 찾거나 매치를 하기 위해 상대를 찾는 일은 여간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생활체육인들이 귀찮아하는 일을 도맡아 진행해주는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서비스인지 화면에서 확인해보시죠. 안녕하세요. 라이프투데이 요정 박시영입니다. 여러분 요즘 생활체육 동호회 많이 하시죠? 그래서 주말이면 축구나 풋살을 즐기는 분들 자주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 동호회가 많아지다 보니까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 대관하는 것도 참 큰일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쉽게 대관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알아보러 갈까 하거든요. 그 방법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볼까요? 축구, 농구, 야구, 풋살 등 여가 시간을 중요시 생각하는 풍조와 더불어 운동 동호회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호회 시작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그때부터인데요.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대관이 가능한 곳을 일일이 검색해야 하는 수고도 따르지만 전국 대관 장소 모두 대관료와 신청 방법, 기간, 할인 혜택, 우선순위까지 각기 다른 규정을 적용하기에 이용자들이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축구 동호회에 가입해 활동 중인 정준하 씨의 경우 이러한 불편 없이 원스톱으로 동호회 생활을 즐기고 있다는데요. 대체 그 비결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굉장히 열심히신데 보니까 구장이 되게 좋거든요. 어떻게 네. 알고 오신 거예요? 다양한 구장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제가 알고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여기 오게 되었어요. 정준하 씨가 이용하고 있다는 서비스. 다름 아닌 다양한 체육시설들을 검색하고 대관할 수 있는 것이라는데요.
실제로 정준하 씨가 대관하려고 시도한 이곳의 경우 생활이 어려운 어린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회적 기업 소유의 풋살장으로 낮에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축구 수업을 진행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즉, 이 서비스가 아니었다면 일반인들은 찾기 힘든 공간이라네요.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스포츠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고 하셔서 저희가 한번 알아봤죠. 그런데 저희는 이제 낮에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저녁에는 운동장 대관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님이 하시는 일하고 저희가 하는 일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협약해서 이용하게 됐습니다. 운동도 하면서 사회적 기업도 함께 도울 수 있는 화제의 서비스. 실제로 정준하 씨는 이 서비스를 이용한 이후 팀 운영에도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 이용하니까 어떤 점이 가장 좋던가요? 원하는 지역을 선택한 후에 이런 그 사진들을 보면서 여러 구장 속에서 제가 원하는 구장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시간과 이런 노력을 절감시켜주는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매칭 시스템을 통해서 상대방의 전략을 보고 또 저희 팀의 전략을 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합 전에 준비를 할 수 있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시합이 끝난 후에도 이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피드백을 받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스포츠 참여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서비스. 생활 체육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탁월한 서비스인 만큼 누가 런칭한 건지 궁금한데요. 서비스 제공 회사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듣기로는 생활체육 동호인들에게 굉장히 획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벤처기업이라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시나요? 저희는 저희 동창생들이랑 저희 같이 축구팀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만든 스타트업이고요. 저희 서비스는 온라인이나 모바일에서 기존의 스포츠 동호인들이 필요로 했던 과정들을 일괄적으로 편하게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고등학교 동창들이 만나 올해 1월 개설했다는 회사. 창업자들은 대학에서 축구 동아리로 활동했던 만큼 그 누구보다 운동하는 데 재미를 느꼈던 멤버들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 아이템을 선택하게 되셨어요? 제가 실제로 다년간 축구나 풋살 같은 스포츠 종목을 참여하다 보니까 실제로 대관도 어렵고 또 거기 대관하고 나서 상대팀 찾는 과정도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과정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보게 됐습니다. 체육인들에게 축구, 풋살 등 다양한 종목에 있어 쉽고 재미있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활동 참여 경험을 제공하는 서비스. 서비스는 스포츠 활동 참여에 필요하거나 도움을 주는 기능으로 구성했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체육 시설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홈페이지. 이곳에는 인조잔디, 주차장, 샤워장의 여부, 대관료 등을 비교 검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팀간 친선 경기를 매칭하거나 전술, 팀 운영, 기록, 커뮤니티를 만들어 생활체육인들의 참여를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미 이번 달에는 서울시 축구장, 풋살장 150개 시설과 데이터베이스 검색이 가능하고 매칭, 팀 관리 기능의 베타 버전이 오픈돼 생활체육인들이 이용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O2O 플랫폼 서비스에 다양한 재미 요소를 더해 더욱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 것이라고 하네요.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어떤 장점들이 있나요? 네, 저희 시스템을 사용하시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들을 쉽고 재밌게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나아가서 IT 모바일 기술과 체육이라는 종목이 융합이 돼서 인프라를 더 확고하게 할 수 있는 게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설 대관 기능 역시 올해 10월이면 이용할 수 있고요. 현재 서울 지역에만 한정돼 있던 서비스를 전국 지역으로 확장시키고 종목 역시 더욱 다양화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앱 서비스를 개발해 많은 체육인들의 편의성을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라니 기대가 됩니다. 생활체육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된 만큼 앞으로 동호회 단위 스포츠클럽이 더욱 활기를 띠기 기대해봅니다. 10월달까지 많은 시설들과 제휴를 통해서 서울 소재 체육 동호인분들이 실제로 대관을 하실 수 있게 만들 계획이고요. 내년에는 종목과 지역을 확장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출시, 동호인분들에게 많은 가치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체육 동호인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불금입니다. 주말 전야인 만큼 금요일 밤 재밌게 보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특별한 계획이 없다면은 오늘 밤에는 시원한 맥주와 함께 이것 어떨까요? 담백하고 쫄깃한 족발과 곶쌈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곳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출출한 밤 생각나는 야식. 보쌈과 족발을 빼놓을 수 없죠. 부들부들 담백한 보쌈과 윤기가 반질반질 쫀득한 족발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맛집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함께 찾아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라이프투데이 리포터 홍혜인입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언제 먹어도 맛있는 메뉴가 있다면 바로 보쌈과 족발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다양한 종류의 족발과 보쌈이 탄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도 웰빙 시대에 맞춰 건강한 식재료로 건강한 족발과 보쌈을 만들고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맛도 일품이라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건강한 식재료로 만든 것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며 호황을 누리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곳에 오면 건강한 족발과 보쌈을 맛볼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이곳이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가게는 건강한 식재료를 사용하는 보쌈 족발 전문점입니다. 조리 경력 30년 된 제가 보쌈과 족발을 직접 삼고이기 때문에 믿고 드실 수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췄다는 족발 보쌈 전문점. 고객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는데요. 그 매력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몸에 좋다는 보쌈과 족발을 제가 한 번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붐비는 이유, 바로 이곳의 맛 덕분이겠죠? 일단 화제의 족발과 보쌈 맛부터 보기로 하는데요. 쫄깃 담백한 맛의 유혹, 국민 야식 보쌈과 족발이 준비됐습니다. 비타민 B1과 B2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영양가가 높고 젤라틴 성분까지 풍부해 피부 미용과 노화를 방지하는 서민들의 보양식인 보쌈과 족발. 먹음직스럽게 썰어내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요.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제가 보쌈하고 족발을 먹어봤는데 보쌈은 기름기가 적당히 있어서 부드럽게 넘어가고 또 족발은 탱탱해가지고 입안에서 씹히면서 쫄깃쫄깃한 게 정말 최고네요. 보기만 먹어도 입에서 살살 녹을 만큼 맛있다는 보쌈. 이곳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여러 가지 종류의 김치를 함께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참나물 무침, 파김치, 보쌈김치, 무말랭이 중 자신이 원하는 것들과 함께 곁들여서 먹으면 맛을 두 배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보쌈을 다양한 김치에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네, 족발하고도 같이 드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무속김치입니다.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 바로 무속김치입니다. 오독오독 씹히는 식감으로 여성분들에게 인기라고요. 또 웰빙 보쌈 족발 전문점인 만큼 쌈장 하나에도 건강을 담았는데요. 견과류와 보리를 넣고 쌈장을 만들어 짜지 않고 맛있습니다.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맛과 푸짐한 양으로 족발과 보쌈만 먹어도 두둑하게 배가 차지만 아쉬운 분들은 쟁반국수 추천해드립니다. 일반 쟁반국수인 줄 알았는데 이 견과류들 좀 보세요. 우와, 정말 맛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족발 보쌈과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쟁반국수. 짜고 맵기만 한 시중의 쟁반국수와는 차원이 다르다는데요. 고기만 먹어서 조금 지루할 때쯤 이 쟁반국수를 딱 먹으니까 이 면이 쫄깃쫄깃하면서 또 달콤하고 매콤한 게 아주 입맛을 자꾸 땡기게 하네요. 별미로 즐길 수 있는 쟁반국수. 감칠맛을 더하기 위해 인위적인 소스 대신 과일로 만든 소스를 사용하고 견과류로 고소한 맛을 더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름철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냉채족발과 이열치열, 속에서부터 불이 나 땀이 쭉쭉 나는 불족발을 판매해 사람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깨끗한 식재료, 믿을 수 있는 먹거리, 여기에 탁월한 맛까지 더해지니 사람들이 붐빌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고기가요, 비계가 적당히 있으면서요, 잡냄새가 하나도 안 넣고요, 입에서 넣으면 살살 녹아요. 촉촉하고 냄새가 잡냄새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양념이랑 같이 썰어두면 슬슬 넘어가요.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먹음직스러운 보쌈과 족발 맛의 비법. 주방에서 직접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사장님, 근데 이런 나뭇가지는 뭔가요? 아, 이거 꾸지뽕나무입니다. 이거를 넣게 되면은 족발의 잡냄새를 잡아주고 고기의 풍미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꾸지뽕에는 각종 암 예방 및 치료에 탁월한 성분과 성인병 예방 등의 좋은 성분들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질병 예방에 뛰어난 꾸지뽕을 육수 만드는데 아낌없이 사용한다니 족발과 보쌈을 먹으면서 꾸지뽕의 효능까지 함께 느낄 수 있겠죠? 우와, 벌써부터 막 고기 삶는 냄새가 군침을 돌게 하는데요. 우리 사장님만의 특별한 고기 삶는 비법이 있을까요? 보통은 고기를 삶을 때 뜨거운 불에 삶다가 불을 끄고 뜸을 들이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고기를 삶을 때 센 불로 했지만은 나중에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물을 붓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적당한 기름기를 유지해서 부드러운 식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맛은 물론 건강까지 챙겨주는 족발. 한번 맛보면 빠져나올 수 없어 다시 찾는 손님들이 많다는데요. 덕분에 프랜차이즈를 문의해오는 예비 창업주들도 있다네요. 가게도 깨끗하고 무엇보다 맛이 있어서 프랜차이즈 문의가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실제로 프랜차이즈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금전적인 것보다는 음식을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들께서는 가게 운영에서부터 음식에 대한 노하우들까지 모두 전세드릴 계획입니다. 느끼함이 전혀 없는 깔끔한 뒷맛의 메뉴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소비층을 두텁게 보유하고 있는 보쌈족발 전문점. 더운 여름 웰빙 보쌈족발로 기력 보충하시고 건강 챙기세요. 저희가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먹거리를 더 개발하여 전국 어디서나 드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있어도 등줄기에서 땀이 날 정도로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이런 날씨 때문인지 요새 온열 질환 환자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고열이 나면서 땀이 잘 나지 않고 의식에 변화가 있는 열사병이 생기면은 특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즉시 옷을 탈의하고요. 찬물이나 얼음 찜질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폭염특보가 내려진 날에는요. 낮 시간에 장시간 외출을 좀 자제해 주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올 여름도 잘 견뎌내시기 바랄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좀 더 알차고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